개헌 문제를 포함한 치국 문제 전반에 걸친 여야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6월 24일 김영삼 동일민주당 총재를 청와대에서 만나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삼 총재는 이날 4.13 조처 철회와 선택적 국민투표 실시, 민주화 관련 구속자 석방, 정치활동 피규제자 사면 복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김 총재가 개헌 문제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회에서 합의 개헌을 이룩해 민주주의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민호 신민당 총재와 이만섭 국민당 총재를 차례로 만나 시국수습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두환 대통령은 윤보선 전 대통령과 최기화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치해 시국수습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